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런닝맨 히어로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런닝맨 히어로즈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리지만 광고 안 받았습니다. 갑자기 썩소가 뭐 이런 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광고 받은 게 아니고, 아 그냥 해보고 싶더라고. 요즘에 갑자기 인기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TV 프로그램 런닝맨 거기 나오는 연예인 분들을 갖다가 원래는 애니로 만들었는데 그걸 또 갖다가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런닝맨을 안 봐서 사실 잘 몰라요. 저는 TV를 잘안 보기 때문에, 뭐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뭔 게임인가? 닉네임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바로다가 썩소 확인. 야, 그렇다면 썩소 당. 야, 그렇다면 썩소 당당. 야, 그렇다면 썩소 당당당. 야, 그렇다면 썩소 당당당당. 야, 그렇다면 썩소 당당당당당. 야, 그렇다면 썩소님. 야, 그렇다면 내가 썩소다. 야, 그렇다면 진 썩소. 와, 됐다. 아니, 이 사람들 내가 런닝맨 히어로즈 할거 어떻게 알고 미리 닉네임을 다 만들어 놨어. 자, 일단은 요거 뭐시기냐. 튜토리얼이죠? 리우 선수를 조작해 보도록 하시죠. 이 캐릭터 이름이 리우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동, 오, 하면서 뭐 요거 먹으면서 목표 지점까지 거린. 일반 공격을 해가지고 스파링 봇을 파괴해라. 탭하면은 자동 공격, 조준을, 오, 무빙!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미리 공격 보는 거 그런 게 없네요. 브롤스타즈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브롤스타즈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좀 비슷해요.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닐 거야, 아마. 이번에는 차지 공격입니다. 공격 버튼 터치하면 게이지가 충전됩니다. 터치를 유지하여 공격을 충전하세요. 오, 충전? 기모았다가, 빠생! 오, 기모았다가, 빵이야. 길을 모으니까 이렇게 어디로 공격이 나갈지 미리 보여주긴 하네요. 자, 요번에 액티브 스킬이라고 합니다. 궁극기인가요? 이거를, 오, 오, 연습이 종료되었습니다. 런닝맨의 세계로 출발. 일단은 뭐 게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쟤 뭔데 나 때리니? 죽어라 요소가, 때리지 마라. 아, 이거는 차라리 그냥 자동 공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안 그래도 미리 에임이 안 보여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진석소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스튬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이 많이 다르답니다.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런닝맨들의 훈련병 코스튬을 선물로 드릴게요. 알겠다. 오, 박스 개봉. 야, 훈련병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죠. 코스튬은 고유 능력을 지닌 포스링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포스링 시스템? 포스링 장착 슬롯?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왠지 모르게 콤프로스트에 나오는 호랑이 같이 생겼어요. 그죠? 호랑이 기운이 쏙쏙. 배틀 메뉴. 이거 뭐 배틀 모드 하라고 합니다. 플레이. 오, 캐릭터가? 와, 캐릭터 많네? 와, 이거 봐. 이거 다른, 뭐랄까,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의 캐릭터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몰랐는데 이게 있네요. 오, 이거 왜 애니메이션 나오냐? 바로다가 스킵. 자, 고고고! 배틀 스타트! 자, 요거를 먹고. 다들 AI인가? 다들 AI네요. 아니, 근데 이거 방금 깨달았는데 무빙샷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움직이면서 총이 안 쏴져. 이거 봐. 내가 쏘고 또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 자, 궁극기. 야, 이거나 먹어. 아, 피했다. 기모아서 쏘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궁극기나 먹어라. 와, 애들 무빙 좋네, 컴퓨터들. 컴퓨터들이 나 탁월한디? 이거나 먹어라, 요소가. 컴퓨터한테 지겠다.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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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뭐야 나도 죽었어? 러브샷이네. 러브샷 러브샷 러브 러브. 와 이겼다. 메인 화면. 이게 넥슨 게임이네요 지금 보니까. 멋진 전투였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울트리를 되살려보죠. 소울트리의 성장을 도와주시겠어요? 예. 아 레벨업. 오오 레벨 2 필라의 실험실. 예. 뭔가 좀 게임이 복잡하네요. 뭔가 할 게 많아. 체력 포션 만들기. 아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러닝맨 히어로즈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러닝맨 히어로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현질하라고 이런 거 나옵니다. 뭔 상황이죠 이거는? 일단 고마우니까 현질은 해라 이건가? 슈퍼 엘레강스 차밍 골드 패키지 라고 합니다. 배치 24,000개 포스링 랜덤박스 차밍 골드 4성 골듐. 와우 요런 것도 패키지로 파는구나. 안사 선물함에 뭔가 좀 많이 왔어요. 모두 받기. 여기서는 배지가 돈인가요? 일단 받을 건 다 받읍시다. 뭔가 좀 많네요. 캐릭터. 아니 이게 코스튬이라는 거를 끼면은 능력치가 올라가요. 결론은 뭐냐면은 현질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캐릭터도 뭐 좋은 거 없나 한번 볼까? 와 얘 세 보인다. 얘 뭐냐? 어? 뽀로로다 뽀로로. 뽀록뽀록뽀록뽀록뽀록로. 어 이거 약간 나루토 아카츠키 느낌? 이거는 아까 그 슈퍼 엘레강스 패키지의 그 주인공인가? 자 일단 게임 한번 해봅시다. 배틀 스토리 모드? 왠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겠지? 플레이. 캐릭터는 요번에 딴 거 해보자. 난 공격력 센 게 좋은데. 요 녀석이 제일 세네요. 요걸로 갑시다. 어 뭐야 준비 완료. 오 와 애니메이션. 오 좀비 풀룰루? 얘들아 도망치자. 아니 저것들은 뭐지? 이 녀석들 없애버려야겠는걸. 3, 2, 1 갑자기 싸웁니다. 뭐지? 야 죽어. 야 어이 미스터 호랑이는 강력하다. 무빙샷이 안된다고. 주먹이나 먹어라. 궁극기는 뭘까나? 바로 한번 써봅니다. 궁극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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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캐릭터가 세진건가? 얘도 차지샷 있나? 기 모았다가 오 오! 아이 돌진하는 거네. 이건 뭐야? 백신을 구했어. 아이 백신이구나. 그 좀비 녀석들을 이제 백신으로 다 없애버려야죠.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 터치하는데 안 넘어가네요. 상당히 불편하네요. 네 스토리 모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배틀로얄 모드나 하자. 스쿼드 모드는 뭔데? 실드를 빼앗고 상대를 아웃시키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또 플레이하는데 무슨 구슬 같은 게 필요하네요. 이야 근데 매칭이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바로 될 줄 알았더니 20초나 지나가 버렸네요. 이야 30초 지났습니다. 40초 경과. 50초 경과. 1분 지났습니다. 이거 매칭 언제 잡히는 거죠? 이거 사람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왜 매칭 안 잡히는 거지? 정제소를 건설해볼까요? 예 다른 거는 다 잠겨있네요. 소울트리 이거를 레벨업을 해야지만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분 40초 지났는데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소울트리를 레벨업을 하려면은 아 이거 돈 필요하구나. 자 돈 줄게. 아 배지 벌써 다 썼니? 근데 이거 2분 지났는데 왜 안 잡히니? 아 잠깐만 이거 취소하고 사람이 나밖에 없진 않을 텐데. 배틀로얄 모드 이게 인기가 많은 건가 보다. 그죠? 요걸로 하자. 플레이. 이건 바로 잡힐 것 같아요 왠지. 자 과연? 이야 바로는 안 잡히네요. 좀만 기다려보죠. 랭킹도 있네요. 이거 랭킹이나 한번 볼까? 랭킹 1등분이 3449점. 저는 31점인데 상위 68%예요. 와우. 이야 지금 1분 10초째인데 게임이 안 잡히는데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히니 게임? 왜지? 이거 게임 할 수 있는 거 맞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오 이거 프로필 사진도 바꿀 수 있구나.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 메뚜기 같이 생긴 녀석. 뽀록 뽀록 뽀록로 있다. 뽀록로 요걸로 해야겠다. 뽀록. 야 2분 지났는데 왜 안 잡히는 거냐? 상점이나 둘러보자. 뭐 언젠간 잡히겠지. 어둠을 삼킨 DV7 패키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패키지. 안사.
실험실은 뭐 하는 곳이죠? 아, 이거 포션 만들어서 게임 도중에 포션 빨라고? 와, 이거 봐. 포션 많은 놈이 이기는 거야. 이거 체력 없을 때 그냥 포션 빨면서 싸우면 바로 그냥 베스트고 베스트. 오, 여기 추천 친구가 있네요. 접속 중인데? 지금 두 명 접속해 있습니다. 오, 세 명 접속. 잠깐만, 세 명 접속하고 끝인데? 지금 설마 이 게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네 명 아니죠? 나까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아니 이거 4분 지났는데 게임 언제 잡히니 도대체. 아니 뭐야, 내가 이상한 렉 걸린 건가? 아니 오버워치도 이 정도는 아니야. 상점, 그래 이거나 둘러보자. 현질전. 어? 프리미엄 박스. 오, 상자깡. 과연 뭐가 나올 것인데. 학생 팔라 얻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석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저 보석 3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5분 지났습니다. 언제 잡힐까요 도대체? 어? 확률 공지표 요런 거 있네. 한번 보자. 이게 확률이 낮은 게 좋은 거야. 맨 밑에 있는 거. 어? DV. DV가 뭐지? 아까 팔고 있던데 현질로. 차밍 골드가 0.005%? 샨, 마칸, 알트, 레마, 스핀, 쿠쿠, 말라 0.01%. 이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확률이 낮은 거죠? 차밍골드? 아, 차밍골드가 얘구나 이름이. 슈퍼 엘레강스가 이름인 줄 알았더니 차밍골드라는 이름이 있었네요. 아, 그 레마, 말라, 알톤, 마칸 뭐 여녀 녀석들이 이름이 다 있었네. 근데 게임 언제 잡히니? 이거 잠깐만, 6분 44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거 전체 채팅 그런 거 없나? 이벤트.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구글 플레이스토어 보면은 인기 게임에 완전 상위권에 있거든요 이 게임 지금. 이렇게 안 잡힐 리가 없는데. 나 지금 튜토리얼만 하고 게임 끝내게 생겼네 이거. 혹시 미션 중에 매칭 10분 이상 버티기 뭐 이런 거 있나? 아닌데 그런 거 없는데. 도전 과제인가 설마?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도대체. 살짝 버그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카페가 또 있어요 이거. 카페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카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다들 게임이 잘 되나봐요. 게임이 매칭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자, 대박입니다. 매칭 10분 넘었습니다. 와우, 정말 굉장한 기록입니다 이거는. 일단 취소하고. 잠깐만, 게임이 이렇게 안 잡힐 리가 없어. 이거 내가 이상한 걸 거야. 게임을 껐다가 다시 킨 다음에 배틀로얄 돌리면 되겠죠? 야, 게임 껐다 켰는데 바로다가 플레이. 요번에는 왠지 매칭이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 느낌이 괜찮아. 이야, 혹시나 했는데 지금 2분째 게임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은 게임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러닝맨 히어로즈라는 모바일 게임. 현질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게임. 러닝맨 히어로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